아침 5시쯤에 일어났는데,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때까지 자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누워 있었어요. 지금 9시 25분이네요. 핸드폰하고 누워 있으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타코를 만들어서 먹고 영화를 보려고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또한 통씩 사들고 왔지요. 콜라는 시원하게 먹으려면 밖에 내놔야 돼요. 전화로스노. We have to shower tomorrow. I think so. Ay, ay, ay.
fancy. Maybe it's nicer than mine as well, because it's not as much taste. Or it's... yeah. It's more good, it's more good balance with others. Yeah, I think so. What's you doing, 남편? Taking away all the snow. It's too much snow. Yes, it does. But it's quite light now, actually, so it's quite easy to shovel. I guess. Is it cold outside? No, this one is finished at least. Should we go into the city? Hmm. 안녕하세요. 토요일인데 저희는 오늘 센트럴에 가서 쇼핑을 좀 하려고요. 글러브도 좀 사야 되고 바지도 사고 점심도 먹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아, 눈 청소 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었는데 차 안에 이런 히터가 있어요. 그래서 차 안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소외된 주차장에는 이렇게 전기 콘센트 꼽는 게 있어서 아야 이렇게 꼽아두면 엔진이 따뜻해집니다.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25도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한 8도? 영하 8도 이러니까 날씨가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코트 라이프로 돌아왔어요. 패딩을 벗고. 나름 핑크로 좀 맞췄네. 글러브를 샀어요. 이것저것 보다가 남편이 이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안에도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고 약간 뭐 코트 같은 거에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은 점퍼 같은 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추운 도시여가지고 장갑이나 이런 데는 좀 기능성으로 잘 사야 되는데 잘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블랙은 아니고 약간 고동색? 남편도 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남자 거는 모델이 없더라고요. 괜찮죠? 이제 아마 한 몇 년은 사용할 수 있겠죠? 장갑을 기존에 쓰던 것도 거의 한 3, 4년씩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를 때 열심히 골랐네요. 가격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래 사용할 거니까. 저희는 센트럴에서 피카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람도 너무 많고 뭔가 단 게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시 가족들을 집에 초대했거든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그 다음에 시누이네 가족이랑 애들이랑 그 다음에 시 외할아버지가 오실 거라서 홈메이드 버거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마트 쇼핑을 갑니다.
beautiful. I like it. Me too. 쇼핑을 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고춧가루도 송송. 남편이 테라스 눈을 쓴다고 해가지고 같이 나가보려고요. 이게 눈을 쓸지 않으면은 문을 열 수 없거든요. Quite a bit of snow. Yes. Oh, it's quite heavy snow now already.
is it cold? Is it a lot of snow in the balcony? Oh. It's snowing again. Yeah. That's good. 시원하다. You filming me putting on the bedclothes? Is that wash the pillows and bedclothes? 오랜만에 이불 커버도 다 빨고 베개는 커버랑 베개 안까지 다 빨았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기에서 꺼내가지고 커버를 다시 씌우고 있어요. Very nice. Yeah, it feels much fresh. Yeah. I should have done this a long time ago.